전 세계 도시의 벽을 갤러리로 삼고 그곳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선보이는 작가가 있습니다. 전시는 갈등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의 메시지를 던지고 또 비판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거리 예술가 JR이 한국에서 전시를 열어 이정민 기자가 만났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열린 피크닉. 크게 현상된 불법 체류자의 눈을 테이블 삼아 양쪽에서 동시에 식사를 즐깁니다. 울타리 너머를 응시하는 어린아이의 대형 설치물은 인근에 사는 멕시코 아기가 매일 보는 장벽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깊은 울림을 줍니다. Art have the beauty of creating things that you think are impossible. You think it's impossible to do a picnic at the border between US and Mexico. Art have that power to move the lines and to move the borders. 건물 외벽은 물론 사진 2,000장을 이어붙인 파리 루브르 박물관부터 재소자와 교도관을 한데 모은 미국의 악명 높은 테하차피 교도소까지 세계 곳곳을 갤러리 삼는 JR의 작품 활동은 우범지대나 분쟁 지역도 가리지 않습니다. I think in all the projects I do, it always reveals society. My work is kind of a mirror of our society. I think in a lot of the places I go, I discover the context as I go. 브라질과 케냐, 캄보디아의 빈민가와 버스와 기차, 돌다리도 여성의 얼굴로 덮어 이들의 사연을 조명받게 했고 각 도심 가장 연로한 노인의 초상을 외벽에 설치해 노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 발의 총알은 생명을 앗아가지만 사진 한 장은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계 각지에서 변화의 바람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